안녕하세요. 숭꾸락쟁이 매듭 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통 매듭 중에서 매미 매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매미 매듭은 그 자체로의 매듭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래 매듭, 꼰대기 매듭, 기도래 매듭 세 가지가 합해져서 매미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매미 매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꼰대기 매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꼰대기 매듭도 사실상 도래 매듭과 기도래 매듭만 아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생쪽 매듭, 도래 매듭, 기도래 매듭 이세 가지만 아시면 매미 매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맨 먼저 자, 생쪽 매듭을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귀도래 매듭이죠. 대신에, 자, 매미 매듭에서 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눈에 해당하는 거죠. 이 눈에 해당하는 것을 귀도래 매듭 하기 전에 먼저 묶어주겠습니다. 자, 한이 정도 위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냥 한 번씩 그냥 묶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위치는, 여기도. 간 다음에 이제 귀도래 매듭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도래 매듭과 비슷해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건으로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한번더 돌리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요 눈에 해당하는 게 고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아래 손가락에 딱 걸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자 위아래의 고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고리를 중심을 딱 잡고 그대로 뒤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한번 돌려주시고 대신에 이것은 그대로 두지 않고 자요귀 속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귀는 젖혀주세요. 그래서 이두 개의 고리가 통과합니다, 이제. 첫 번째 통과 때는 이 귀가 빠져나오게 빼주세요. 살짝 빼주시고, 두 번째, 이제 초록색 귀가 될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굵은 실로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당겨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당기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매듭은 잘 엮고 마지막 당기는 데서 조여 주는 데서 잘못하셔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 끝목이 있으면 이 끝목은 절대 당기지 마세요. 나머지 부분은 살짝 한번 당겨 볼게요. 근데 먼저 만든 귀부터 먼저 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더 쉬워요. 먼저 만든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귀 쪽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살짝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 초록색이 살짝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X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앞뒤가 이렇게. 여기 X자. 이제 귀도래 매듭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 도래 매듭을 하기 전에 이까지 살짝 붙여주겠습니다. 당겨서
도레메드끼리는 바짝 붙어 있어야 좀더 매미의 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가 입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바짝 당겨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게 아래쪽으로 옮겨줄게요. 자, 여기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도 들어가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또 마지막에 여기 생쪽 매듭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꼰대기 매듭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생쪽 매듭 하겠습니다. 도레 매듭은 항상 나중에 했는 거를 나중에 들어간 끝목을 먼저 당기시는 게 모양이 잘 잡혀요. 바짝 붙여 주시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기도레 매듭을 할 건데요. 이제 이번에 해야 되는 귀도래 매듭은 자 이렇게 생쪽 매듭이 달려 있는 귀도래 매듭이에요. 생쪽 매듭.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생쪽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쯤에 생쪽 외에 생쪽 매듭. 한 줄로 만드는 생쪽 매듭이죠. 이쪽도 전통 매듭은 그 어떤 동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매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매듭만 아시면 여러 매듭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양쪽에, 자, 똑같은 위치에 생쪽 매듭을 하나씩 만들어 놓았고요. 자, 이제 이쪽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조금 끝목이 짧은 것 같아서 뒤로 좀 밀어 놓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아래쪽에 있는 끝목으로 돌려주시고, 자, 이 부분을 통과하는 거죠. 끈 자체가. 자, 통과를 하시고, 자,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번더 돌아서, 자, 손가락에 그려준 상태에서, 자,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위아래에 자 고리가 두개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에 고리가 자이 고리 생쪽이 달려 있는 고리와 처음에 만든 고리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에.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아, 요 과정 하기 전에 제가 빠뜨렸어요. 요 과정을 하기 전에, 자, 위에 있는 코를 밑으로 밀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는 생쪽만 달려있다 뿐이지 똑같은 코예요, 코. 코, 생쪽만 달려있는 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초록색 끈을 다시 이렇게 돌리셔서, 앞에서 뒤로, 그리고 생쪽 달려있는 귀 속으로 넣어주세요. 넣었죠? 네, 이두 개의 코를 얘가 통과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귀가 빠져나와야 되고요. 자, 첫 번째는 빠져나오게. 생쪽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한번더 들어갈 겁니다. 그 자리로. 한번 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매듭을 엮는 거는 끝났어요. 이제 이 다음에는 잘 조여가지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자, 먼저 돌렸던 것부터 먼저 한번 살짝 당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끝목이죠. 끝목은 당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이 부분이 당겨지니까. 그래서 자, 여기 귀가 있는 부분, 귀, 생쪽이 달려있는 귀 부분을 먼저 당길게요. 이렇게. 이게 당겨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 있는 부분을 당겨주세요. 그럼 당겨지죠? 이렇게 보시면서 X자 위로 하나가 올라가게 당겨주시면 돼요. 반대로 꼬였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X자가 나타나고 뒤에도 X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양쪽에 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귀를 줄을 조여주면 되겠죠. 전통 매듭은 이 끝목을 조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끈 순서대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꼰대기 매듭과 이 꼰대기 매듭 사이는 벌어지지 않게 바짝 당겨주시는 게 매미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제 그대로 생쪽 매듭을 유지를 하면서 생쪽 매듭이 자, 끝쪽으로 오게끔. 이게 당기시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오게끔. 여기서부터 바짝 당겨서 끈 따라가면서 이제 그 다음 초록색. 자, 위에서 내려온 건부터, 이렇게 내려온 건부터 바짝바짝 조여주시면 돼요.
생쪽 매듭이 달려있는 기도레죠. 기도레.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꼰대기 매듭을 만들면 됩니다. 자, 먼저 생쪽 매듭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생쪽 매듭은, 아, 도래 매듭은, 자, 나중에 한 거부터 당기는 게더 쉬워요. 여기도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다시 또 기도레 매듭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자 여기는 이제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귀에 뭐가 달려 있냐면요. 외도래 매듭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외도래 매듭을 할게요. 외도래 매듭은 그냥 이렇게 두번 돌리시고 빠져나오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모양은 도래 매듭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뱅글뱅글 돌리면서 줄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는 X, 앞에는 11자. 자, 여기도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돌리시고 그대로 빠져나오고 이 사이를 빠져나오고 이제 돌리면서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뒤에는 X자, 앞에는 11자. 또 기도레 매듭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그대로 앞에서 뒤로 넘어간 데이 손가락에 걸어서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에 고가 두 개가 있고요. 위에 있는 고를 밀어서 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돌려서 통과해 주시고. 자, 이렇게 돌린 다음에 통과하기 전에 자, 여기 속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는 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두 개의 고만 통과합니다. 첫 번째는 바짝 빼주시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바짝 빼주시고, 두 번째는 이 귀가 되는 부분은 빠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자, 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먼저 했던 부분을 끝목을 당기지 말고, 이건 빠져나오는 끝목이거든요. 귀 있는 데 부분을 먼저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귀를 당겨주세요. 당겨주실 때, 자, 요 X자 위로 올라가게 살짝 걸터 올려주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좌우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살짝 당겨주고, 귀를 당겨주시면 돼요. 귀를.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는 양쪽에 다 X자가 나타나면 제대로 된 거죠. 자, 이제 위치만, 자, 이 부분의 위치만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대로. 그대로 형태를 변화하지 말고 밑으로 빼주세요.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매듭에 매듭도 위치를 옮겼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매듭에 매듭이 양쪽에 달려 있는 귀돌의 매듭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더 매미의 형상과 같게 하려면 자, 여기 11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 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11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11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매미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모양을 더 비슷하게 만드나 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돌의 매듭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한 거를 먼저 당겨주세요. 나중에 들어간 거요. 그런 다음에 먼저 들어간 거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매미 매듭이 완성이 되었어요. 길고 지루하셨겠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셨죠? 매미 매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글쎄, 우리 조상님들은 되게 멋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 곤충을 보고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내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매미 매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